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천여우살입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날씨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좋은 날씨 덕분에 명화당 천여보살이 컨디션도 좋고 기분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기분과 마음은 인간 명화당 천여보살이 아닌 신령님 전에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감응을 하셔서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기운 팍팍 전해드리라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띠분들 양력 11월달 운세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1990년 경호생분들 분주하고 바쁘고 네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뭔가 2%가 부족해서 진짜 애탄지탄 하시는 경호생분들, 양력 11월달은 본인들이 여태껏 이뤄놓은 쭉 끌고온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성취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뭔가 하나하나씩 이뤄가는 거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양력 11월달이다. 이동의 변동수가 크게 들어오니까 직장에서의 이동 변동 그리고 인간에 관한 이동 변동도 있을 거고요. 또 문서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은 취업 성부를 이뤄갈 거고 시험이나 합격에 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문서가 발복이 돼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이 참 많아요. 네, 경호생 분들은 남들이 보기엔 그냥 허허대고 웃기만 하니까 생각 없이 산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본인 내면에는 1부터 10까지의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놓고 이 계획대로 안 되면 또 막 화가 치밀러 오르겠죠. 근데 다시 한번 또 시작을 하고 시작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인데 좀 가다 보면 시간이 가다 보면 금방 식어버릴 수도 있는데 양력 11월 달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스타트하는 그 마음 바쁨 그리고 뭔가를 진짜 꼭 이뤄내야 되겠다는 그런 큰 마음 변하지 말고 잘만 이끌어 오신다라고 하면 11월 달 마무리할 때쯤에 여러분들이 문서도 취득하고 좋은 사람도 만날 거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일들의 소구 소원을 하나하나씩 다 이뤄놓는 그런 시점이 올 거예요. 사람은 내가 마음이 앞서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안 될 때는 안 돼요. 하지만 양력 11월 달은 내가 성취하고 취득하고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가는 그런 한 달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정말 더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시면 되겠습니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도 이제는 양력 11월 달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새로운 인연법들이 생기면서 또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또 내가 모르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경호생분들 포기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하면 또 한 번의 시작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열심히는 하고 있었는데 정말 바쁘게 누구보다 남들보다 잠 안 자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러는 게 없어서 고민이어서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아 그냥 놔버리자. 그게 더 내 마음이 안정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양력 11월 달은 이런 좋은 기운들이 발복이 되니까 또 한 번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시작을 해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문서의 이동 변동으로 인한 이 운은 내가 정말로 바랬던 걸 얻을 수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또 후회하실 일은 만들지 마세요. 네, 내가 노력해왔던 그 부분에 있어서 결과론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날이니까 여러분들 경호생분들 특히나 지금 힘들어서 지쳐있다라고 하면 더 한번 좋은 기운을 팍팍 받으셔서 화이팅 외치시고 앞만 보고 달려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1978년 무호생 네, 무호생분들 양력 11월달 제일 첫 번째 컨디션 조절 잘할게요. 왜?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도 주위에서 나를 바쁘게 만들어줄 거야.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고 또 일거리가 생기고 내가 놀고 그냥 집안에만 있었던 분들도 밖으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또 어떤 돈벌이보다 사람들과 그 대인관계가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또 바쁘게 생활했던 모생분들에게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서 또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공덕이 맺어지고 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를 찾아서 도움을 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누구나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금전적인 부분 말고 심적인 부분이나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갈림길에 놓여서 어떤 해답을 달라고 할 때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고 같이 고민 걱정 들어주고 해결하고 하시다 보면 무호생분들 그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도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고 내 자신에게도 뿌듯함과 그리고 또한 금전적인 부분에도 문이 활짝 열리니까 바쁜 만큼 얻어지는 게 금전입니다. 네. 아유, 경기가 어려워서 아유, 뭔가 왜 이렇게 새 나가는 돈이 많아 이런 근심이 있었더라고 하면 경기가 어렵든 말든 모호생분들에게 곳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달이고 또한 새 나갔던 금전들이 이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모아지는데 탄탄하게 이제 탑이 쌓일 거예요. 네, 너무나도 좋죠. 이렇게 사람 때문에 또 걱정이고 고민이었던 분들 인간관계가 자연적으로 정리정돈이 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에 반해 귀인들은 발복이 되니까 나와 이제 좋은 사람들과 말 한마디 하면 그 자체도 기쁨이고 행복이잖아요. 이렇듯 행복한 시절을 보낼 수 있는 11월 달 그리고 내가 곳간이 비어 있었으면 그 곳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운들이 생성이 되는 11월 달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부부지간의 이별의 공방살 네, 떨어져 있거나 부부지간에 흩어진 기운들이 있었더라고 하면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인간 정리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반대로 화해의 장이 열려서 돈독한 사이를 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들 선택에 맡겨야 되겠죠. 여태껏 징글징글하게 내가 저 중생이랑 왜 살고 있나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으면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나는 진짜 잘 해봐야 되겠다 이제는 서로 양보하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앞서 있으면 그런 이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고 가정에도 풍파 없이 네, 시끄러운 소리 없이 조용한 무탈한 세월을 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모호생분들 중에 건강적인 요소로 지금 근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양력 11월 달은 양기가 발복이 돼요. 사람은 양의 기운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호생분들 양력 11월 달 건강으로 걱정 근심이 있었던 분들은 이런 이제 건강적인 부분에도 하나하나씩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셔야 되니까 정말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그리고 좋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또한 나에게 그 일침을 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건 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기 때문에 네 하는 얘기들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의 상처 받지 마시고 그래 내가 부러워서 그러는구나 내가 대인배니까 이것 또한 감싸고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대응하시다 보면 오히려 주위 사람들을 둘러봤을 때 정말 나의 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되겠습니다. 1966년 병호생분들 자 병호생분들에게 양력 11월 달이란 진짜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 우리가 좋은 마음에 남한테 퍼주고 내가 없는 돈인데도 빌려주고 이렇게 했던 분들 분명히 많아요. 병호생분들. 근데 또 양력 1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쓸데없는 정 때문에 금전 빌려주고 그리고 내 마음적인 어떤 여유를 함께 했다라고 했을 땐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때리고 내 갑니다. 그러면 또 내 발등 내가 찍어서 후회하는 일이 생기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워지실 거고 마음적에도 또 슬픔이 올 거예요. 그래서 양력 11월달 병호생분들 금전거래 하지 말자. 쓸데없는 정 때문에 남 위에서 오지랖 피우는 일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네, 이거 조심하시면 무탈하게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내가 배고프고 철약 맞은데 저 사람이 더 안쓰러운 것 같아서 도와주면 그 상대방은 고마움을 몰라요. 네, 병호생분들 여태껏 겪은 세월이 있으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양력 11월 달은 특히나 더 유난히 신경을 쓰시고 딱 돈주머니 싸매고 계시고 선생님 저는 그럴 돈이 없어요. 예.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새 나가려면 또 새 나가게 돼 있고 또 이 돈이 없어짐은 병호생분들도 내가 노력한 만큼의 그 대가가 좀 잘 안 따르고 돈도 새 나가는 돈이 많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력 11월 달은 이런 거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제 더 이상 금전적으로 치이지 않고 사람 때문에도 치이지 않고 여러분들 맘먹고 뜻먹은 대로 소원성취 이루고 또 힘든 세월 없이 평지걸음을 걷는데 밑거름이 되는 그런 11월 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서의 이동변동을 생각하시는 병호생분들이라고 하면 이동변동은 네 괜찮습니다. 사업 터전을 옮기시거나
영업터전을 옮기시거나 그리고 또한 확장, 네, 괜찮습니다. 단,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무속인 선생님들과 의논공론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서에도 방위가 있고 이사도 방위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나에게 좋은 기운이 오고 또 어느 쪽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잘 되는 사업도 잘 되던 장사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의 금전도 벌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 그리고 내 건강도 지키시려면 방위 있고 잘 확인을 하시고 이동 변동을 하면 무탈이 또 잘 헤쳐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제에 관한 부분, 지금 이제 법적인 일이나 어떤 사람들과의 시비나 구설이나 이런 일에 휘말려 있으신 분들은 양력 11월 달은 이런 문서에도 정리가 되고 사람들과의 오해도 또 풀리게 돼 있는 그런 운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에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괜히 쓸데없이만 버리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관제에도 승소가 돼서 편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서류적인 부분도 정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누구한테 관제, 법적인 부분에서 돈을 받아야 될 돈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금전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54년생 갑오생 분들 양력 11월 달 문서 정리 정도. 네. 이건 매매도 될 수가 있고 임대도 될 수가 있고 내 문서가 팔리면서 새로운 문서를 잡을 수도 있고 또 자식 관계에 대해서 상속이나 뭐 증여 이런 식의 문서 정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관제에 관한 문서, 법적 소송이 걸려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이제 양력 11월 달은 조용히 물타기 작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서도 정리정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투 얘기가 나와요. 뭔가 내가 할 일이 생기고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나에게 이런 일을 좀 맡아서 해주세요. 이런 권유가 들어올 거예요. 선생님 이 나이에 제가 뭘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해도 사람의 운기 따라 다 틀려지기 때문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밖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 내가 소일거리가 생기니까 금전적인 부분에도 또 여유를 얻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갑오생분들 여태껏 이제 살아오면서 노력도 많이 했고 이 연세, 이 나이 정도 되면 내가 채워지지 않는 거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그런 고독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갑오생분들 남들이 봤을 때는 끼도 많고 한량이고 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이기적이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너무나도 집안 챙기고 그리고 밖에 세상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태생은 갑오생분들 마음은 천심이요. 그리고 나 혼자 먹고 사는 것보다 또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제 오지랖이 넓고 또 구세중생 해야 될 팔자라 남 위에서 살은 세월도 많다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만큼 남들한테 봉사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형제 일신도 챙기고 살았는데 지금 이 나이 되니까 아 나는 가진 게 없네. 이 세월을 또 보내시는 갑오생분들이라고 하면 양력 11월 달은 좀 뭐랄까 나의 그런 마음의 치부가 하나하나씩 스스로가 놓게 되고 또 안정을 찾게 되고 또한 주위 사람들도 나의 그런 이제 고생함을 알아주는 그런 한 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나 또한 집안 진중으로 식구들 사이에서도 그동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너 같은 애가 어디 있니? 이런 식의 이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뭔가 여태껏 고생해온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태껏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지만 양력 11월 달의 운기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한 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말띠분들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남한테 별 피해주는 거 딱 싫어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웃고 있으면서 속으로 항상 참고 지내는 말띠분들 이제는 마음 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기 자체가 변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편들어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나만 손해보고 나만 항상 참고 이런 건 버리세요. 왜 내가 제일 1번이 돼야 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말띠분들 뿐만 아니라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상대방과 대화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에 기분 나쁘지 않고 더 뿌듯한 세월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명화당 처녀오사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늘 최선을 다하고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구서와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화당 처녀오사리 신령님전 발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